어메, 응,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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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신이 하라. 응. 아이고, 아이고, 카페. 여기가 지금, 부산 시청에 와 있는데, 어우. 나도 지금, 뭐 내가 재테크 주식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선 조금 경험이 있지만, 부동산 다고야 양도소득세 내려고 했는데, 여기 뭐냐. 저번에 농지은행에다가, 뭐 처음 약간 50평이 안 되는 땅을 갖다 제가 팔았어요. 그래서 농지매매 계약서에서 여기 보면 지금 1억 2,487만 원에 팔았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감각에서 잘 안 보이시나? 자, 예. 1억 2,487만 원인데 이게 제가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것만 가져가면 될 줄 알았더니 서류가 또 필요하다네. 토지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시동록세. 이제 상속을 1996년도인가? 이거 7년도인가? 거의 30년 전에 받았어. 상속을. 근데 어떻게, 나도 양도소득세 낼 줄 몰라. 저도 재테크를 강의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다 모르는 건 몰라. 양도소득세도 좀 낼 줄 몰라가지고, 이거 서류도 구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부산시청에 와있어요. 부산시청에 지금 공원에서 지금 촬영 중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높아자고 이렇게 해야 나도 지금 재테크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모르는 영역은 나도 몰라. 아니 예전에 부동산 저기 뭐냐 제가 풍수에 기반한 땅을 보러 다녔지 이런 서류적인 건 약해요 제가. 아, 자 이거 세금 내는 것도 몰라 나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류도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서 저기 세무사 갔다가 서류 다시 준비해오라 해가지고 저 다시 대박보에 왔잖아. 몰라요. 네, 제가 부동산에 대한 저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저기 귀신이에요. 자기 따지 한 분야. 풍수에 기반해서 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손가락 밖에 가면 내놓으라 할 정도의 제 실력자라고 저는 스스로 제가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제가 주식보다도 저는 더 제 전문이 땅이에요. 근데 땅인데 어떻게 돼요? 땅에 대한 전문이 있는데 풍수에 기반한 그런 전문성이 뛰어나죠. 그런 자리는 다 이미 깨쳐놨고 알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저기 이거 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 세금 내는 것도. 제가 자신있게 해요. 제가 주식보다 제 전문은 뭐냐? 주식 전문이 아니에요. 저는 뭐예요? 땅 전문이에요. 땅. 정확히 땅도 그 부동산도 그 전문이 다 틀려요. 아파트 전문, 상가 전문, 농지 전문, 뭐 밭 전문, 뭐 저기 펜션 자리 전문, 그 다 그 부동산 그 전문이 다 따로 있어요. 저는 어떤 전문이냐, 풍수에 기반해서 어떻게 돼? 수행터 자리를 갖다가 정확히 좋은 자리를 제가 다 이미 데이터는 다 여기에 있어. 몸에 다 데이터가 다 저장돼 있어. 왜? 제가 그 조사를 거의 10년 2020년 그래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저는 어떻게 풍수에 기반한 부동산 땅 조사를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게 자산 적을 때 제 전문은 뭐냐? 저는 주식 전문가라고 저는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저기 이게 땅 전문가야. 부동산이라면 좀 그렇고 땅 전문가야. 땅. 이제 명당 일명 명당이죠. 명당 땅 전문가야. 보통 이게 수행터 자리 이게 명당 땅 전문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가 명당 땅인지 다 알아. 근데 그 명당 땅들이 어떻게 해요? 한 평에 만 원도 안 되는 땅들이 많아. 뭐 그거 장원 씨가 사면 되죠. 그게 다 주인이 있어요. 그 땅 주인이 다 있어요. 이제 주인이 계속 바뀌어. 아니 그 주인은 거기 현재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일명 창고직이라고 해요. 자, 창고, 자, 이게 왕이 창고지기한테, 야, 너 창고, 너 이거 아무한테 이거, 이거 못 훔쳐하게 해. 너 이거 딱 보관하고 있어. 이거 막고 있어. 그러니까 창고지기 알겠다고 하고서. 그럼 창고지기가 나중에 지껏 좋아. 이걸 이미 창고지기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자는 있어요. 근데 창고지기야, 걔네. 그러면 진짜 땅 주인이 있어요. 원래 그 땅 주인이 명당 자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도 똑같아. 우리 한반도에 명당 자리가 많아. 그 명당 자리는 어떻게 돼요? 다 땅주인이 다 천신계에 있을 때부터 땅주인이 다 결정이 된 상태로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세계 말 때 정신혁명이 일어나면 거기가 수행터 자리야. 대표적인 게 유명한 절들 있죠? 절들이 다 그런 자리야. 이미 절들이 다 깔고 있잖아요. 절들이 깔고 있는 자리도 있고, 아직 절들이 깔고 알지 않아. 알지 못한 자리들이 있어. 그런 자리들이 많아.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저기 사가지고 저기 뭐냐 저기 한번 대박 나겠나요? 그거 가지고 이제 땅 장사 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살마저 뒤져요. 그거 딱 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땅 장군이에요. 근데 그 땅 주인이 다 있어. 나한테 나중에 찾아오면 그 땅 주인이 저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땅 주인이 어떻게 돼요? 그 땅 주인이 찾아오면 아 여기 땅이 이 사람 거구나 하고 그때 가르쳐줘. 예전에 한 예가 있는데 호랑이 종조 이제 만났어. 이 양반이 전생에 이번 생에 저기 땅꾼으로 평생을 땅꾼으로 살았어. 땅꾼이 뭔지 아죠? 뱀장사꾼으로 살다가 간 이건 나중에. 이게 디테일한 거 나중에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사례를 통해서. 딴장석군이 있었어. 땅꾼이야. 이 양반이. 근데 어떻게, 나중에 이 양반이 저기 어떻게 하냐. 불교에 입문을 했어. 땅꾼, 땅, 저기, 땅꾼, 땅장사가 아니라 저기 땅꾼, 이게 뱀장사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불교에 입문해 나중에 주지스까지 올라갔어. 이제 거의 나이가 이제 그 허연, 이제 저기 이제 백반이 성성한 허연 나이에 이제 다 됐어요. 주짓수까지 됐다면서도 그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 천신께서 그걸 안 가르쳐요. 이 양반이 주짓수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절을 처분하고 절을 또 처분해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절도 절이나 교회도 소유권이 있어요. 사고 팔아요. 성당은 그게 안 돼. 절이나 저기 이런 교회 같은 건 사고 팔아요. 부동산하고 똑같대. 상가 물건하고 똑같다고. 처분을 하고 나중에 저거 만났는데 아 이 양반 보니까 이 양반이 호랑이 종족이 어떻게 해요? 넘버3야. 한때는 넘버1이었다가 밀려가지고 지금 넘버3가 된 거죠. 호랑이 종족이 한때는 넘버1까지 있던 거죠. 넘버1이면 그냥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참모총장이야. 거기는 최고야 그냥.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넘버3야. 굉장히 높아. 이 양반의 주짓수는 그래, 이 양반 됐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어떻게 땅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게 천식이하고 다 교류가 천식이의 데이터가 있어. 그럼 예전에 차령 산맥 위에 큰 분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땅이 있어. 거기 예전에 거기 주인하고 만났어. 건달이야 주인이. 주인이 건달로 해가지고 그 큰 분지 지역인데 거기를 갔다가 경매로 헐값을 해서 산 거야. 얼마에 샀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싸게 샀고. 거기가 만평이 좀 넘어. 만평인가? 거기 평수가 만평이 넘어요. 만평이 안 된다. 약 만평 정도 돼. 대분지지형이야. 산꼭대기 분지지형이야. 그 옆에 거기 무슨 저기 골프장도 있어. 거길 갖다 헐값을 산 거야. 이거. 건달이. 그 땅주인도 만났어. 그 건달 애들이 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땅주인의 얘네들이 창고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땅주인이 누구냐? 이 양반이었던 겁니다. 원래 넘버원이 그거를 갖다가 저기 거기에 가면 호랑이 종족이 그쪽으로 다 결집을 하게 돼. 차령산맥 그쪽으로. 왜냐 차령산맥이 호랑이 종족의 거기가 성지예요. 아니 얘네들 저기 호경산맥인가 호랑이산 있잖아요. 거기가 저 이제 저기 질문이 들어와. 거기가 저거 있다면서요. 거기는 호랑이 종족이 많이 수행을 하는데 호랑이 종족들의 저기 성지가 있어요. 그 종족은 수행터가 있어. 맞아요. 호랑이 종족의 수행지가 어디냐? 우리가 차령 산맥이죠. 자, 차령 산맥이면 다 알죠. 요 일대가 호랑이 종족의 수행. 자, 여기서 차령 산맥이 왜 차령이냐? 얘네 여기서 차력을 많이 해. 차력이 뭔지 알죠? 막 푸시고 하고 있는 게 차력이죠. 여기서 차력 수행을 많이 해요. 차력 수행을, 그 차력이라고 하죠. 막 예전에 요즘 많이 없어. 차력 수행 가지고 와 하면서 막
벽돌 같은 걸 막 뽀개고 막 저기 통나무도 손으로 뽀개고 막 저기 뭐냐 저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저기 막 몽둥이 때리면 막 몽둥이가 막 부러지고 막 대가리로 박치기 하면 막 막 바위도 막 뽀개버리는 거 있죠. 그걸 차력이라고 하죠. 요즘은 차력 같은 거 수요를 잘 안 해. 호랑이 종족들이 차력 수행을 많이 해요. 단련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차력 수행이 많아. 그럼 어떻게 걸리면 어떻게 박치기 수행을 하죠. 바위덩어리도 팍 하면 어떻게 바위덩어리가 뽀개죠. 이게 차력 수행을 해 얘네들이. 이걸 차력 수행이라고 해. 이게 차력이 원래 수행 중에 아니고 이것도 선두 수행 중에 한 방법이야. 별의별 수행이 많아 선두 수행은. 이걸 차력 수행이라고 해. 이게 차력으로 막 몸을 단련하는 거야. 막 강철같이 자 이게 좀 이 말은 뭐 주식 강의할 때 이 말은 그런데 워프에서 가면 철괴 하면 있죠. 저기 철괴 하면 몸이 갑자기 단단해져 가지고 막 이게 총알도 튕겨 나가는 그런 저게 그게 있어요. 그게 자력 수행이야 그게. 이게 거기선 그걸 팩이라 원래 그걸 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팩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원피스에 가면 체력상 이게 저기 팩이 하면 무장색 팩이라고 하죠. 무장색 폐기가 그게 차력 수행으로 해서 그 다져지는 거예요. 이 원피스에 나오면 무장색 폐기라는 게 있죠. 다 보신 분들은. 그럼 몸이 어떻게 한 순간에 기압을 딱 누르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철보다 더 단단해져요. 자, 그게 뭔 수행을 해서 그러냐? 차력 수행을 해서 그러냐? 그걸 무장색 폐기라는데 그걸 차력 수행이라, 차력이라고 정확히 다죠. 그걸 차력 수행이라고. 그래서 거기 3명이 차력 3명이. 합성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차령 산맥이 차령이에요. 차령. 자, 령이 뭐냐? 영. 긴 산맥을 무슨 영? 대괄 영. 무슨 영? 뭐 저기 다 저기 그 긴 무슨 산맥은 얘다가 무슨 령이라고 다 붙어요. 산맥을 갖다가 긴 산맥을 영이라고 붙어요. 다 우리나라 원래 그 용어가 그래요. 자, 원래 산맥을 붙이는 게 아니라 차령 산맥이라고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때 역전 앞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령이라는 말이 이게 맑은 명자이기도 한데 이게 영을 뜻하기도 하는데 긴 산맥을 령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령 무슨 령 옛날 지명을 보면 산 이름에 무슨 령 무슨 령 뭐 이렇게 령자로 끝나는 게 많죠. 이게 그게 령이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령이 산맥이라는 뜻이고 긴 산맥이라는 뜻이고 차가 뭐냐 차력이에요. 차력과 령의 두 개가 합성된 게 차령 산맥이에요. 정확히 단 차령이에요. 자, 왜 차령이냐 거기서 차력 수행자들이 거기로 다 모여. 중원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저기 무술의 고수가 되면 거기서 차력 수행을 해요. 차력 수행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맞아도 어떻게 끄떡이 없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맷집 수행을 하는 거야. 그 맷집을 단단하게 하는 수행을 차력이라고 자, 다 아시죠? 요즘은 차력이라고 하면 요즘 분들 잘 보실 거야. 예전 분들은 차력이라고 하면 그 몸 그것들이 단단하게 가지고 대가리에 콜라병도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 그거 갖다가 어떻게 차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도 팔아먹고 이제 그죠. 이게 차력이야. 예전에 중원에서 보통 인도 쪽에서 안 오고 중원에서 그 무린 고수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차력 수행을 많이 와요. 이게 어떻게 저기 몸을 단련하는 수행이야. 그게 차력 수행이야. 그럼 아무리 맞아도 어떻게 막 저기 무림 고수들 보면 다 하면서 한번 때려봐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떼거지를 막 때려도 우하하하 웃는 저기 그런 고수들이 있죠. 차력 수행을 하는 양반들이야. 자, 이게 중국의 무술 같은 거 이렇게 저기 이게 보면 뭐다가 또 옆으로 샜냐.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딱 하면서 낭심은 이게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낭심만 딱 가리고 딱 이렇게 쓴 상태로 어떻게 해요? 나를 한번 막껏 다 때려봐라.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몽둥이로든지 달로든지 때려봐라고 딱 하면서 기압을 딱 주고 어떻게 해요? 막 한번 저기 때려봐라 하니까 막 그러니까 거기 도장 있는 애들이 막 한꺼번에 달려와서 몽둥이로도 때리고 칼이나 창 같은 건 빼고 이제 몽둥이 같은 걸 막 때리고 발로 막 때리고 막 주먹으로 때려도 어떻게 돼요? 끄떡이 없는 거야. 가끔 가다가 저기 중국 이런 소림사 영화 보면 으악! 뭐 어떻게 아무리 맞아도 끄떡이 없는 그런 게 아니죠. 자, 걔가 뭘 수행을 하냐? 차력 수행을 한 거야. 차력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 아무리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원피스에서 내가 무장색 팩이라고 해. 이걸 갖다가 이게 용어 같은 이걸 무장색 팩이라고 해. 원피스에서는 그걸 무장색 팩이라고 하더라. 이걸 촬영이라고. 그럼 차력 수행이 누구한테 맞냐? 호랑이 종족하고 소종족 애들한테 맞아. 호랑이 종족하고 소종족 애들은 차력 수행했을 때 이게 어떻게 능력이 쫙 올라요. 맷집이 좋아. 맷집을 좋은데 더 강화를 시키는 거야. 호랑이 종족하고 제일 맷집이 뛰어난 게 호랑이 종족이 진짜 맷집이 뛰어나. 그 다음에 소종족이 맷집이 뛰어나. 모두 차력 수행을 하게 되면 소종족이나, 아, 저기, 이제, 저기 뭐냐. 지금 뭐 헷갈리냐. 이게 거의 호랑이 종족이 애들이 차력 수행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반도에서 수행을 하면 차력 수행에 그 어떻게 메카가 있어요. 그 메카가 어떻게, 차력 산맥 그 밑에 하거든요. 차력 산맥이면 어딘지 알죠? 그 차력 산맥 그 일대가 예전에 사력 수행을 하던 수행터 자리에요. 중원에서 어떻게 돼요? 무린 고수들이 와서 거기서 차력 수행을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순식간에 기압을 하고 누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몸이 단단해져요. 여기에 방어방이 형성이 돼요. 손흥력의 일종이에요. 그럼 아무리 그 기압을 넣은 상태 아무리 맞아도 어떻게 돼요? 끄떡이 없어요. 이게 차력이죠. 그래서 차력 산맥이 차력 수행에 뭐다가 주식 강의하다 옆으로 생김에 새라고? 그게야. 그래도 여기가 호랑이 종족의 성지예요. 여기. 호랑이 종족들은 중원이나 이쪽이나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어지간한 이게 고수, 이게 자기가 이제 저기 고수에 대한 갈명이 굉장히 이게 세. 그리고 호랑이 종족 애들은 어떻게 하면 나중에 무과에 들어가려면 이게 저기 어떻게 무술 대령 같은 걸 해야 돼. 그러면 한반도에서 촬영 이거 저기 딱 수행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나를 때려보라고 그러면 이게 맷집 그 저기 이게 대련을 할 때 상대방 대련자가 마음껏 때려보라고 하니까 딱 힘을 기압을 딱 하니까 상대방이 막 때려 막. 그러니까 때려도 막 나중에 때리다가 이 양반이 어떻게 상대방이 지쳐가지고 툭 쓰러져 버려. 내가 쳤어. 자 이런 장면들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위에 있던 황제가 이렇게 딱 무가가 때 온데 그런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치면 황제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근위대 호위병으로 딱 그냥 바로 채택을 해요. 그런 능력자들이 있어. 그러면 황제가 알아봐. 황제들이 이게 무과 시험 볼 때 일부러 거기에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왜 그러냐면 얘가 자기의 그 뼛속같이 자기의 신변을 바뀔 수 있는 애를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초 당시부터 이게 무과 시험 들어올 때 얘네들 잡다가 거기서 해요. 그러면 황제가 직접 보고 아 쟤는 인재다 하면 그냥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게 해요? 그냥 무과 합격하기자마자 황제 옆으로 가요. 자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경호대로 그냥 들어가는 무과에 합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대통령 그냥 경호대로 지금 들어가는. 자 경호대 들어가려면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 다른 저기 특수부대 애들이 왜 그러냐면 다른 황제가 이런 저기 다른 이게 관직이나 여러 두루두루 들어온 이런 인재를 갖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끈이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나중에 스파이 짓을 해. 그래서 황제는 자기의 저기 그 자기의 뼛속같이 믿는 그 경호한 애들한테 직접 뽑아요. 어디서 뽑냐 관직이 이미 이게 걸친 애들 안 뽑아요. 황제가 이거는 황제의 이거는 이렇게 다 교육이 내려와. 어떤 애를 뽑냐 이런 무과 같은 데 시험을 하게 되면 무과에서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굉장히 용맹하고 충성을 다하고 굉장히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한 번씩 나타나. 이게 이제 차력 수행을 하는 애들이 그래. 뭐 차력 수행 하는 애들이 딱 하면서 대련 시험을 쳐요. 대련 시험을 치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 딱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겠다고 그냥 나를 마음껏 때리라고 상대방 대련자 딱 해. 그리고 어떻게 이게 낭심은 이게 고안은 단련이 안 돼. 고안만 딱 이게 가려. 여기만 못 때리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한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 마음껏 때리라고. 뭐 대련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법을 이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제 막 주먹으로 때. 근데 아무리 때려도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바바바박 때리고 아무리 급소도를 때려도 급소도 안 통해. 이게 막 때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다 막 이 양반이 막 수백 대를 갖다 바바바박 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양반이 때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거야. 그러다가
내가 쳤어. 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심사위원 보는 사람들에서 이제 길이 뻗고 와요. 와! 인재가 나타난 거야,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제가 딱 봐. 야, 누가 봐도 인재야. 그러면 그 걔는 어떻게 되냐? 황제가 바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요? 경호대로 바로 들어와요. 원래 경호대는 그렇게 뽑아야 돼. 다른데 이게 관직을 많이, 이게 군대나 이렇게 하면 자기 그 끈이 있어. 그럼 그쪽으로 다 스파이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예 나밖에 모르는 인재를 처음부터 뽑아서 무과 시험장에서 아예 그걸 갖다 얘네들을 선출을 해. 얘네들 그러면 다 무과 시험에 그럼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무과 시험에 얘네들을 갖다 이제 장원급제급이야. 자, 문과에 장원급제가 있죠. 무과 시험에도 장원급제가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냐? 황제가 직접 자기 옆으로 다 바로 데려와. 그리고 황제가 직접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키워. 그럼 나중에 대장군까지는 안 되고, 지금을 따지면 경호실장이나 이런 저기 특수부대 같은 애들을 이렇게 이끄는 수장까지는 올라가. 이게 큰 대부대 장군까지는 그래. 왜냐면 이게 밑에서부터 이걸 갖다 다 해봐야 하는데, 얘네들 처음부터 황제부에 있으면 그걸 못해. 그럼 어때요? 거기서 황제 눈에 하면 어떻게 돼요? 앞날이 어떻게 해요? 추사길이 그냥 확 펴져. 쉽게 말하면 장원급제예요. 그럼 그 황제 눈에 뜨면 어때요? 황제가 직접 데려가요. 예제 중원에. 그래. 자, 이거를 알아. 이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여기 중원에 와가지고 차령 3면 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차력 수행을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차력 수행을 최고, 이게 마스터가 되면 자기네 나라가 가서 어떻게 해요? 무과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황제가 바로 데려가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런 애들은.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애들가 나타나, 가끔가 하나씩. 그럼 그런 애들이 어디서 수행을 하냐? 차령 3면 밑에서 수행. 다 호랑이 종족 애들이야. 뭐다 했냐. 그래, 예전 호랑이 종주, 이 양반이 넘버 원, 투 다 만났어. 어떻게 되냐. 원래 그 자리가 넘버 원이, 호랑이 종주 넘버 원이 그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거기서 깃발을 꽂으면, 거기서 어떻게 호랑이 종주 싹 모이게 돼 있어. 근데 넘버 원하고 넘버 투, 이게 서열대로 제가 다, 이렇게 제가 면접을 봤어. 호랑이 종주에서 면접 좀 봐달라고 해, 다. 천신계에서. 보니까 넘버 투를 먼저 봤어. 왜 넘버원은 안 보이냐? 넘버원은 이미 자기네들이 봐도 안 된대. 넘버원은 어떻게 돼요? 나가리가 됐대. 자기네들 봐도 이게 안 된대, 이게. 자질이 없대, 자기네들 천신계에서 봐도. 그래서 넘버투를 봤는데, 괜찮은데, 얘는 좀 안 해. 얘가 예전에 당현종이에요, 넘버투. 호랑이전조 넘버투. 예전에 했던 당현종. 당현종이 넘버투야. 당현종을 내가 딱 이렇게 보니까 얘가 귀가 어떻게 얇다. 어떻게. 얘가 좀 약간 이런 뭐라 할까, 굉장히 의지는 강건한데 얘가 귀가 얇아가지고 아부에 쉽게 넘어가. 넘버2를 내가 딱 하니까 얘는 귀가 얇아서 아부에 쉽게 넘어간다. 그럼 나중에 얘네 얘 주변에는 간신들만 득실득거릴 수밖에 없다고. 얘는 내가 봤을 때 땡 쳐버렸어요. 그 당시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은데 귀가 얇아. 그러면 그 높은 자리를 주면, 귀가 얇으면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 간신들로 다 채워. 그러면 어때? 나중에 큰 사단이 일어나. 얘는 아부하는 사람은 좋아. 귀가 이게 얇아. 그래서 제가 땡 처리를 해버렸어. 사람은 좋아. 좀 약간 교만한 건 있긴 한데, 원래 천신계 간직이 높은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 다 교만해. 원래 억엄년을 높은 간직에 있다 보니까 교만한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보니까, 아이, 씨발, 니들이 그렇지 뭐. 천신계에서 매마다 이렇게 불림을 하고 살았으니, 관직이 높으니, 교만하면 그게 없어진 게, 그게 이상하다고. 다, 일단 안에 교만하면 다 있어요. 천신계에 관직이 높은 사람도. 근데 이해가 돼. 왜 억곱하기 억력률 갖다 그 높은 관직이 있으니, 그 교만함이, 불림력이 안에 있어. 넘버 2 주고 넘버 1 만났는데 아이나 다를까. 맞다, 니들 말이. 얘 올렸다가는 큰 사단 난다. 그 넘버원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땡 쳐버리고, 나중에 만나고. 그 나중에 넘버3를 만나야 된다고. 넘버원, 그 다음에 넘버원을 왔을 때, 이 양반 수행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해요. 이 양반 수행 안 된다고.
자기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니들이 봐도 그렇지? 넘버원 이 양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니까 호랑이 종족 애들이 이러는 거야. 넘버원이 어떻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건방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 직원이나 이게 부하들을 갖다가 회사를 하나 만큼 직원들이나 부하들을 갖다가 그냥 하청업체들 착취를 해.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뻔해. 그러니까 일찌감치 땡 처리를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보냈을 때는 이 양반 수행 되겠냐고, 이 양반 안 된다고. 이 양반도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아서 나이가. 그 당시. 이 양반 지금 나이가 젊으면 좀 모를까. 나이가 한 척이 40만 돼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이가 지금 딱 보니까 이 양반도 한 그 당시야. 지금 한 내일 모레 이제 한갑일 거야, 이 양반도. 아마 내가 알기로. 지금 내일 모레 한갑일 나이야, 그 양반이. 내일 모레 한갑일 양반 갖다가 수행해봤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면서 그냥 이거 포기한다고. 이 양반 다시 몸을 타고 나야 수행이 되지. 지금은 이게 몸이 DNA가 굳어서 내일 모레 50대인데 지금은 이제 한갑 됐을 거야. 한갑 나이 됐을 거야. 내일 모레 한갑인 양반을 갖다가 수행시키면 이거 이 사람 잘못하면 죽는다. 나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천식이가 딱 얘기해요. 이 양반 수행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흘려보내라. 수행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저기 제자로 좀 거둬달라고 천신 호랑이 종족 애들이 막 부탁하길래, 아 힘들다고 얘는 다시 차라리 다시 태어나는 게 뭐 더 빠르다고. 그게 다 얘를 위해서 낫다고. 그러니까 호랑이 종족 넘버는 어떻게 돼?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해요. 제자로 받아요. 그럼 넘버 3를 제자. 넘버 3 이 양반이 나이가 70 정도 됐어. 아니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불교로 수행을 했고 깨달았어. 이게 이번 시대에 어떻게 깨달은 거야. 사원 도야까지 한 거야. 깨달고 이제 스님 복을 벗은 거야, 이 양반. 스님 지금 그 주지승을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님 벗고 이제 사가로 나온 상태에서 주지승 그 스님 옷을 벗고 이 양반. 그 상태에 저 만난 거야. 스님 옷을 벗고. 뭐 계기도 먹나요? 고기도 먹어요. 막 그 장어도 잘 먹대. 장어도 잘 먹대. 딱 보니까 상남자 스타일. 이게 또 이게 얼굴이 이게 밤톨상이에요. 밤톨상. 약간 좀 이게 화려한데 고릴라상이에요. 약간 머리 얼굴이. 고릴라상이 이게 분노 같은 게 이게 좀 세. 한번 열받은. 약간 이게 밤톨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고 고릴라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 한번 열받으면 어떻게 해?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오랫동안 주짓을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성향을 절제하는 능력을 터득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이게 분노에 안 차. 차분해, 이 양반이. 수행이 된 거야. 이게 딱 보니까 이 양반은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보니까, 아, 이 양반 됐다. 자, 호랑이 종족에서 어떻게 해? 그 넘버원, 넘버투는 제껴라. 넘버쓰리 이 양반을 이 양반이 깃발을 꽂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 호랑이 종족은 깃발이 상징성, 깃발이 군기를 갖다가 탁 꽂으면 호랑이 종족은 어떻게 전 세계 싹 모여들어. 자기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자들은 호랑이 종족 여자들은 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호랑이 종족께서 여자의 몸을 타고난 저기 그 지구인들이 많을까요? 안 모여. 아니 뭐 씨발 호랑이 종족 혼자인지 내가 불인인가 하면서 호랑이 종족 여자들은 틀려. 이게 안 먹혀. 근데 호랑이 남자들은 어떻게 딱 그걸 하면 어떻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먹으려고 그래요. 호랑이 종족도 딱 하면서 하면서 그 깃발을 보면서 어때 딱 깃발을 향해서 와요. 틀려. 확실히 호랑이 종족이 그래서 이제 면접을 다 봐. 서열별로 싹 면접을 봐. 제가 아마 호랑이 종족 1위에서 10위까지 서열을 다 봤어. 여기는 무조건 서열이야. 서열이 흐트러지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극상이야. 그러면 1하고 2는 어떻게 뒤로 그냥 물려내. 약간 이게 상황제 시스템 비슷하게 뒷방 늙은이처럼 이게 뒤로 어떻게 해요? 대우는 해주되 명예직으로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나. 그 서열 1하고 2는. 원래 서열대로 가야 돼. 호랑이 종족. 그래야 안정적으로 가. 이 종족의 특징이야. 근데 1위에서 10위까지 다 면접을 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깃발을 꽂아야 돼, 호랑이.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호랑이 중에 싹 모이게 돼. 근데 여자들은 안 모여, 남자들만 모여. 누가 많이 보이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어떻게, 오야봉 애들이 많이 보여.
호랑이 종족들이 오야봉들이 많아. 전 세계 마피아 두목들은 다 호랑이 종족들이야. 나중에 호랑이 종족이 딱 꾸준히가 어떻게 전 세계는 오야봉들이 싹 모여. 그죠? 마피아의 대두 두목은 다 호랑이 종족이야. 대부분 싹 모여. 그러면 그 차량 산맥에 높은 분지지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 양반이 그 땅의 주인이야. 그 땅을 가야다 내 깃발 딱 꽂아야 돼. 꽂았나요? 꽂았어요. 이제 비밀리에 움직이고 이제 다 이제 모이고 했어. 자, 왜 이게 땅이라는 게 제가 저는 보통 땅을 안 물어봐요. 요런 땅만 물어봐요. 자, 그 땅의 주인이 어떻게 돼요? 호랑이 종족이 어떻게 돼요? 최고 사령관 자리에요. 그 자리. 거기가 왜 그러냐면 차령산맥 거기가 호랑이 종족의 성지야. 위에 차령산맥 위에 분지지형이 있어. 거기가 최고의 어떻게 성지야. 호랑이 종족의 성지야. 자, 이게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죠. 마치 예루살렘 것 같아요. 호랑이 종족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자, 이슬람이나 저기 카톨릭 기독교 다 저기 유대교도 어떻게 해요? 성지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잖아. 호랑이 종족한테는 그 차령산맥 예루살렘이야. 성지야, 거기. 그 성지의 제일 높은 거기 땅을 갖다가 누가 어떻게 해요?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중심으로 호랑이 종족이 다 그쪽으로. 예전에 얘기 안 했나? 안 했구나. 뭐다가 난 옆으로 셀 때 참 이상한 대로 세야. 아이고, 이거 다 끊고 하네.